이제 31장을 보시면 요즘 노래방하고 한번 비교해 볼 만한 얘기예요. 자, 여인가이 선이어든 공자께서 여인 여기 인자는 인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는 남 다른 사람 즉 남과 노래를 하면서 선이어든 노래를 잘 부르거든 어떻게 합니까? 필사 반지하시고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지 노래를 한번더 부르게 하시고 야, 참 노래 잘한다.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요즘 말하면 앵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후 화지러시다. 그 후에 화답을 하시더라.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노래방 가자. 좋아요. 가요. 간 다음에 뭐죠? 노래 한번 불러하고 마이크를 막 갖다 줘.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 그리고 자기 혼자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하고는 완전히 천양지차예요. 그죠? 그 노래를 잘 듣고, 아, 참 잘하는구나. 한 번만 더 부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듣고서 자기도 노래를 한곡좀 불러서 화답을 한다. 그죠? 누구만 계속 시키는 게 아니고, 반은 복이하니, 반은 이 반복할 복자예요. 반복한다는 것이니, 필사 복과자는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노래를 시키는 것은, 노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욕 듣기 상이 취기 선자요. 그 상은 자세할 상자지요. 그 자세한 것을 듣고자 하여. 응? 노래를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자세히 듣고 싶어서 취기 선자라. 그리고서는 자세한 것을 들으면서 그 잘하는 부분을 취하고자 하신 거다. 아하, 노래를. 특히 저 부분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후 화지자는 그런 다음에 화답을 한다는 것은 희 듣기상이 여기 선자라. 그 상세한 것, 그 자세한 것, 들은 것을 기뻐하시면서 여기 선자라. 그 잘하는 부분을 여자는 허여할 여자예요. 허여하신 거다.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고무적이다. 이런 말 있지요. 고무적이다라는 게 뭐지요? 원래는 고자는 북칠 고자야. 무는 춤출 무자야. 원래 말은 고지무지예요.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한다? 그러면 북을 쳐줘. 즉, 박자를 같이 쳐줘. 박수를 쳐줘. 그게 고야, 고. 무지는 이 사람이 아주 춤출 만한 덩실덩실 그런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면 춤을 춰줘. 그럼 뭐이 사람이 부를 때더 신나지요. 그래서 고무적이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 하는 일을 더 북돋아주는 것을 고무적이다 하는 거예요. 고지무지 그런 뜻이에요. 그렇듯이 공자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노래를 부르면 한번더 해보라고. 그리고 잘 들어. 듣고서 아하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불러보지 하고서 그 노래를 또 한번 불러. 가만히 보세요. 성인은 삼라만상에 대한 이치를 다 아시는 분인지라. 노래도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법을 알아. 그러니까 그걸 잘 들으셔. 듣고 그거에 화답을 하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잘 부른 부분은 인정을 해주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가 화답하면서 아 그런 부분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잘 듣게끔 해주는 가르침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후 화지라는 말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차, 견, 성인, 기상이 여기에 여기에서 성인의 기상이 뭐예요? 기상이라는 게참 좋지요. 성인의 기상이 종용하고 종용하다는 것은 차분하고, 우리 요즘 말하면 조용하고 그런 말이에요. 차분하고. 성의 간지, 성의는 뭐예요? 성자는 참될 성자예요. 진실한 뜻이 간지, 간은 이게 정성 간자죠. 지극할 간. 지는 이를 짓자. 아주 지극히 정성스러우며, 기 겸손 신미라야.
상대편한테 먼저 노래를 하라고 하고 한번더 하시라고 하고 이거 어때요? 굉장히 겸손하지요. 겸손하고 신밀하여 자세하면서도 아주 조밀, 정밀하여서 불엄인선 요 네 글자만으로 알고 가시면 돼요. 불엄인선 다른 사람의 선한 점을 덮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상대편을 깔아뭉개고 상대편을 험담하고 헐뜯거리는 거에 길이 많이 들어져 있는데 공교님은 절대로 남의 잘하는 점을 덮지 않아. 굉장히 큰 공부예요. 그죠? 불엄인선. 남을 인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남 잘하는 거 한 번 더 들어보고 화답을 해주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불엄인선이 우여차하니 또 이와 같으셨으니 개 일사짐이나 이 노래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도 한 작은 일, 즉 하나 일의 작은 것이지만 이 중선지집을 뭇 선이 모여져 있는 것을 유불가 승기자 아니라 여기 기자는 이미 기자가 아니라 다할 기자를 해석을 합니다. 다할 진짜의 뜻이에요. 유, 불가, 승, 진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승자 밑에 평성 이렇게 써 있지요. 이럴 때 승자는 이기다, 승부,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뭐뭐를 다할수 없다. 이겨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승진하면 이루 다할 수가 없다. 불가, 승진 하면은 이루 다할수 없다. 이거예요. 그 뒤에 승 다음에 먹을 식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이루 다 먹을 수가 없다. 음식이 너무 많아서 이루 다 먹을 수가 없다. 불가 승언 하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기자는 이미 기자인데 여기서는 다할 기자를 해석을 하면 유 불가 승 기자 아니라 이루 다다할 수가 없음이 있다 이거지. 독자의 상비진이라.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마땅히 상비지, 자세히 음미해 봐야 할 것이다. 간단하잖아요, 문장은. 공자님께서는 남과 더불어 노래를 할 적에 그 노래를 잘하거든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더 노래를 해보게 한 다음에 당신이 꼭 화답을 하더라. 근데 요즘은 노래방 가면 노래해 하고서는 하나도 안 들어요. 암만 좋은 노래를 불러도 듣질 않아요. 그냥 떠들어대고 그냥 그래. 노래방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차라리 혼자 달밤 혼자 부르는 게 낫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여인가이 선이어든 필사 반지하시고 이후 화지러시다. 반은 폭야니 필사 복가자는 욕특히 상의 취기선야오 이후 화지자는 희특히 상의 여기선야라. 자견성인 기상이 종용하고 성의 간지 기겸손 신밀하야 불엄인선이 우여차하니. 개일사짐이나 이중선지집을 유불가승기자언니라 독재의 상비진이라.